안녕하세요. 니드라트하우스 아트 실장입니다. 십자수 배우기 레전드 5그 시리즈 마지막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네. 이네 번째 손가락, 약지라 그러죠. 얘가 그 말을 잘안 듣고 좀 제멋대로 해요, 보면.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내 손가락인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애들이 훨씬 더잘 되잖아요. 착한 애들이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아, 또 마실 수 있네. 뭐든지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이라니까 좀 섭섭하시죠? 네, 아니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레전드 시리즈를 모두 보셨다면 속이 시원해졌을 겁니다.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되었을 테니까요. 그 레전드 시리즈는 십자수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만을 다루었습니다. 그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거죠. 다만 그 이외의 사항들은 그리 급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차근차근 알아가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이제 2분의 1 스티치, 또 4분의 1, 4분의 3 스티치, 그리고 프렌치 낫까지입니다. 먼저 하프 크로스 스티치, 2분의 스티치죠. 전편에서 십자수 기법을 이제 보셨죠? 십자수 기법 보실 때,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수 놓는 거를 기법을 다 보셨습니다. 이 하프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십자수와. 그래서 특별히 다시 뭐 연습하시거나 익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익히셨다면 지금 이제 하프의 경우에 좌우 또 위아래로 진행하게 되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신기하죠? 다만 이제 항상 보시다시피 하프니까요. 이렇게 언더로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덮어주는 오버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수가 되는 거고 2분의 1 스티치는 하나만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똑같습니다마는 이제 기호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제 좌측 아래에서 나와서 우측 위로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위에서 그죠? 오른쪽 위에서 좌측 아래로 나오는 거. 이건 뭐 아주 너무나 간단하죠. 반대로 나와서 들어가면 되니까. 같은 하나가 있으면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십자수. 그 다음에 같은 기호가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수를 놓을 거야. 할때 기호가 같은 기호가 세 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끝입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또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럼 왼쪽으로 십자수 하실 때에도 왼쪽으로 가면 위에서 내려왔죠. 십자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지만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 하프의 경우에는 그냥 1, 2, 3 이렇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이 하프의 경우에 또 좌우 말고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역시 십자수 할 때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기호 이렇게 이런 방향이 되거나 이 방향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자동으로 저절로 진행되니까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2분의 1 스티치, 하프 스티치 경우에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프 스티치의 방향입니다. 방향. 그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이라는 거죠. 반대되는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프는 거의 대부분이 이 방향으로 진행, 이렇게 수를 놓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는 식으로 이런 사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안에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반대되는 경우, 이렇게 하라고, 이런 방향으로 하프를 하라고 나오는 그런 도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 위에서 나와서 이쪽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서 이로 하는 식으로 이제 방향이 지금 보시는 거하고 모두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하라는 도안이 나왔다, 하프가. 그러면 지금 보신 거하고 전부 반대 방향으로 술 사선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쿼로 스티치. 4분의 1 자수죠. 4분의 1 자수. 그 십자수가 이렇게 X자로 놓는 거다. 이렇게 X자다. 그러면 2분의 1 자수는 한쪽만 있는 거고요. 또 4분의 1 자수는 그나마 또 반이죠, 반. 또 반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칸 안에 자수를 할때 어떤 구멍이 네 군데 아닙니까? 그네 군데 중 어딘가에서 나와서 중간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이, 모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쿼러 스티치는. 중간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경우에를 보시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만약 이쪽으로 나왔다. 그러면 요 중간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이, 여기를 생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반만 하는 거죠.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스티치. 이제 마지막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이 있고요. 또 4분의 3 스티치, 3쿼터. 4분의 3 스티치가 있습니다. 4분의 3 스티치는 조금 전에 보신 4분의 1 스티치, 4분의 1 스티치에 또 2분의 1 스티치. 그러니까 4분의 3이 뭡니까? 2분의 1하고 4분의 1을 더한 게 4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과 하프가 만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여기, 요것만 있으면 이제 풀 십자수인데 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이 4분의 2, 이 선은 이제 담을 말해주는 겁니다, 담을. 담을 쌓아준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 4분의 1 스티치가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담을 쌓아준다.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 4분의 1이나 4분의 3 스티치에서 이제 만약에 28카운트 이상의 고카운트 원단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고카운트 원단은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을 잡아서 한 땀으로 해서 술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뭐가 생기죠? 구멍이 생깁니다. 4분의 1 스티치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28카운트 이상의 고카운트라면, 만약에 하프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칸을 잡아서 뜨니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프가 아니고 4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구멍이 있는 거죠. 이 구멍으로 모른 채 하고 쓱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28카운트 이상의 고카운트 원단은,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기 하나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4분의 1 스티치와 4분의 3 스티치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 왜 필요하냐? 그런 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코털이 만약에 빠져나오면 뽑아버리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다 필요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잘라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미세먼지도 걸러준다는데 말이죠. 그냥 밖으로 삐져나온 것만 예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 십자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져나오지 못하게 이제 막아주는 거죠. 이제 이런 도안을 한번 펼쳐볼까요? 저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을. 여기에 보시면요, 4분의 1 스티치가 이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조그만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또이 부분, 이 부분 돌아가면서 이 부분, 이 부분 4분의 1 스티치가 많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네,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4분의 1 스티치가 이제 나옵니다. 4분의 1이나 4분의 3이나 결국은 거의 다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도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기서 이제 다 4분의 1 스티치거든요. 4분의 1 스티치는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분의 1 스티치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나중에 이 박음질이 지나가면서 다 막아주는 거죠. 다 막아줍니다. 박음질이 지나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4분의 1 스티치를 이렇게 하나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저 박음질이 지나가면서 이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4분의 1은 스스로 혼자서 존재하는 경우는 없고 4분의 1 스티치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나중에 박음질이 지나가면서 막아준다. 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4분의 1 스위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음질 하는 게 없어. 없다. 그러면은 스스로 마감해야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가 4분의 1 스위치를 하고 또 2분의 1로서 이걸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박음질이 안 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서 4분의 3 스위치라는 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4분의 3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프렌치 낫이죠. 프렌치 낫은 이제 영어로 프렌치 낫이니까 우리말로 할 때, 발음할 때 프렌치 낫, 또 프렌치 노트, 또 프렌치 넛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우리말로는 물론 씨앗수죠. 씨앗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씨앗수는 먼저 보시면 이렇게 구멍으로 나온 다음에 바늘에 두 번, 뭐세번 감으셔도 됩니다만 뭐두번 정도 감고 이제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을 이제 당겨줘야 됩니다. 당겨주지 않으면 풀리니까 안 되겠죠. 당겨주고, 당겨준 채로 이게 쭉 빼내는 거죠. 이제 뒤로 빼냅니다. 빼내면 쭉 가서 이렇게 씨앗수가 탄생. 이게 왜 이러죠? 야, 사실은 이게 프렌치 낫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도 막 가슴이 심하게 벌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렌치 낫 이제 처음 갓 배워가지고 다소곳이 앉아 있는데 누가 이제 배우러 왔어요. 좀 떨리죠. 처음이니까.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잘 됐는데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하신 거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감아서 쭉 이렇게 잡아 당긴 다음에 빼주면 한대쏙 빠져버린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막촥 흐르는 게 느껴지죠. 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2초가 데드라인입니다. 2초. 2초를 넘기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일단 위기를 넘기긴 했는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또 실패하면 정말 완전 망하는 건데, 이게 손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 손이.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아, 나 이거 알겠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거죠, 이제. 하느님,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서 할 때는 잘 되었는데 실전에서는 왜안 되느냐? 너무 쫄아서 그러냐?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열심히 알아봤더니 둘은 맞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 첫째 이유는 구멍의 크기입니다. 집에서는 14카운트 원단에 했는데 이 가게에서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넓은 6카운트 원단에 하다 보니까 구멍이 넓어서 빠져버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프렌치 낫은 나왔던 구멍이 아니고 바로 옆에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옆을. 그래야 되는데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렌치 낫은 씨앗은 처음부터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프렌치 낫은 나왔던 구멍으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설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그 나왔던 구멍이 아니라 바로 옆으로 들어가 주는 게 정답이다.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멍이 넓어도 안 빠집니다. 안심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렌치 낫할게 많다. 그러면 이 끝이 뭉툭한 십자수 바늘, 따페스트리 니들 말고 십자수 뾰족바늘, 셔닐 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사를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 생사리 아니라 생원단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오면 바늘에 감아주시고 두번 감을까요? 그리고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옆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 실을 바늘 대에 감아주고 나서 당겨줘야 됩니다. 바늘을 이렇게
보이시죠? 바늘을 이게 꼭 당겨줘야만, 안 그러면 바늘이 풀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바늘을 좀 당겨준 채로 이제 뒤에서 들어갑니다. 당겨냅니다. 당겨내면 쭉 가서 시야수가 예쁘게 됐죠. 예쁘게 됐는데 이때는 당겨도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옆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다음은 이제 백스티치죠. 백스티치. 백스티치는 보시는 것처럼 1번으로 나와서 2번으로 들어간 다음에 3번으로 와서 뒤로 하면서 4번, 또 5번으로 나와서 뒤로 6번 이렇게 백으로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잘 알려진 거고 다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 백스티치의 라인을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쪽이 이제 왼쪽으로 갔다. 그럼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백스티치를 해주는 거죠. 이번에는 또 위로 올라간다. 두칸 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막아주는 이것이 이제 백스티치죠. 너무나 단순하죠. 다만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한 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여기서 하나 두 땀을 갔죠. 이 경우에는 두칸 지나가고 두 칸을 가거나 세 칸을 가거나 백스티치가 경우에는 다섯 칸, 열 칸을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땀씩 한 땀씩 갈 거냐 아니면은 두 칸, 세 칸을 한꺼번에 갈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한 땀, 두 땀, 세땀 정도는 한꺼번에 가셔도 됩니다. 꼭한 땀씩 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너무 긴 경우에 한꺼번에 너무 길게 다섯 땀, 여섯 땀 가버리면 그 라인이 나중에 이제 걸려서 손톱에 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전거 여인이라는 도안 아시죠? Girl on Bicycle. 너무나 유명한 디자인인데요. 거기에 보면 자전거 바퀴 살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 살이 이제 라인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한땀한땀 하면은 그 자전거 바퀴의 살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좀 길더라도 한꺼번에 쭉 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그 이제 그 도안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응용하시고 해석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 이제 여러 땀을 백스티치가 지나간다. 이제 자전거 살처럼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백스티치라는 말보다는 롱스티치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 레전드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이 레전드 시리즈는 십자수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제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필수 정석이죠. 할 말이 사실은 너무나 많았는데요. 뭐,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헷갈린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한다. 화낸다. 뭐, 미풍양속을 해친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자체 검열에서 반 이상이 잘려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다제 탓인 거죠. 잘려나간 부분, 작은 문제들은 하시면서 요령껏 직접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또 매니아 분들께서도 이쯤에서 십자수 인생을 한번 짚어본다 하는 의미에서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원칙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하고 응용하시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중심부부터 술을 놓는다 시작한다라고 했지만은 왼쪽 위부터 또는 오른쪽 위나 아래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죠. 이미 그렇게 맨날 살아왔고 팔자를 거기에 다 맞춰 놨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나간 세월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또한 이제 십자수 디자인에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뭐 레이지 데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자수 기법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니드라트 유튜브에서 기법 소개편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레전드 시리즈는 종료되지만은 영영 떠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키트 회사별 설명이라든가 또 원단, 바늘, 수틀, 자수실, 뭐그 외에 수성펜, 뭐 세탁이라든가 또 원단이나 실의 물빠짐이라든가 뭐그 외에 구슬 다는 법, 뭐실 감는 법,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리드랍 타우스 아트 실장이었습니다.